전복장을 먹어볼 거예요. 따끈따끈한 밥에다가 전복장 탁 올려가지고 꼬마 김밥까지 제대로 그 전복장도 먹고 김밥도 먹고. 오늘 전복장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참피디님이랑 마상무님께서 요즘 코로나로 또 경기가 어렵잖아요.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복장이랑 광어회를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세요.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액 기부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따로 뭐 광고도 아니고요. 이게 더 많이 팔리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한번 전복장이랑 광어회랑 꼬마김밥이랑 이렇게 따끈따끈한 갓 지은 갓 데운 밥이구나. 햇반으로 할 거니까 갓 데운 밥을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고 어떤 맛인지 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볼까요? 아, 앞머리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 홍세로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. 오, 다시마. 여섯 개 들어있는 거야, 이렇게? 아, 근데 간장 냄새 장난 아니네. 와, 대박이다. 와. 전복장 먹어볼까? 전에 기부 좁은 일 하는데 나도 함께 숟가락 얹기. 여기가 이제 회거든요, 회? 그래, 한 마리 하면은 요거 이제 두 팩 이렇게 오는데 요거까지 돼요. 매운탕 거리까지. 괜찮은 것 같아. 아, 매운탕 양념까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좋은 거죠. 근데 오늘은 밥을 얼마나 데워야 되지? 한 공기는 무조건 해야 되고 두 공기? 세 공기 좀 많으려나? 그러면은 짜잔! 엄청 크죠? 뚱땡이 김밥, 뚱땡이 미니 김밥, 아니 뚱땡이 꼬마 김밥. 꼬마 김밥을 간장에다가 와사비 살짝 풀어가지고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. 아, 김밥을 더 넣을 걸 그랬나? 와, 처음 먹어봐요. 장난 아니죠? 얘를 뭔가 이렇게 위에 딱 올려줘야 될 것 같아. 너무 이렇게 높이 싸면 앞에서 안 보일 텐데. 아! 아! 와, 근데 밥 어디다 넣지? 일단 가져가 보자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용. 사실 전복장도 궁금한데 꼬마김밥, 뚱땡이 꼬마김밥이 진짜 궁금하네. 근데 일단 전복장 먼저.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? 잠깐만, 이거 나무젓가락으로 하니까 나무젓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데? 숟가락으로 먹는 거네. 근데 이 내장은 그때 떼먹으라고 했던 거. 엄청 쫄깃쫄깃한데요? 와, 간장이 진짜 맛있다. 이게 별로 안 짜요. 좀 전에 이렇게 먹었는데도 뭐 짜다 이런 느낌이 없이 너무 맛있는데? 이런 느낌인데? 그러면 전복이 많이 필요하겠는데? 이거 전복장 간장이거든요? 와사비를 살짝 풀어가지고 간장이 살짝 이렇게 달콤하면서 한방 한약 냄새들이 살짝살짝 나면서 뭐 그래요. 되게 뭐 은은하게 맛있습니다. 잘 어울린다. 이 간장이랑 꼬마김밥.
약간 전복 꽃다발 같은 그런 느낌? 회 한번 먹어보죠. 회. 근데 회가 엄청 부드럽다. 보통 이 화로회는 탱글탱글 탱탱탱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숙성회라 그런지 부드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. 듬뿍. 어렸을 때는 초장에 무조건 찍어 먹었는데 그때 회 맛을 잘 몰랐거든요. 이제 크니까 고추냉이 간장에다가 찍어 먹는데 초장은 또 초장대로 또 맛이 있긴 하죠. 아, 초장 맛있네. 이게 소리로 식감이 느껴지죠. 와. 뭔가 되게 좀 부드러운 식감이라는 거. 아! 음료수! 안 가져왔네. 얘를 쌈싸 먹어볼까? 맛있겠죠? 아, 근데 간장이 맛있어가지고 요 간장 남은 거 잘 갖고 있다가 이것저것 해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다시마는 그냥 더 넣으면 되잖아요. 아, 다시마 맛있네. 전복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맛있어요. 저 원래 해산물류를 막 비린내 이런 거 나서 잘 못 먹거든요. 근데 얘는 뭐 딱히 막 거슬리게 있진 않네요. 이게 바다에서 나왔구나 요 정도 느낌만 있고 비리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서 걱정 안 하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엄청 배부르다. 제가 밥 두 공기를 했는데
김밥을 깜빡했네. 야, 아니 이거 봐봐요. 이거 3개 있으면 제 얼굴 채우겠는데? 이렇게 길이는... 잘 어울린다. 아, 이게 다 좋은데 목이 매... 당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? 근데 뻑뻑하네. 근데 맛은 있습니다. 지느러미살. 잘 들어보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엄청 배부르네요. 아, 오늘 참피디 맛상무님이 하고 계시는 참맛탱의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저도 뭔가 도움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요. 제주도 광어라고 하거든요. 얘는 완도에서 양식한 전복입니다. 일단 맛은 둘 다 괜찮았고 회 같은 경우에는 그 활어 바삭바삭하는 그 약간 탱글탱글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좀 부드러운 그 회의 식감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